자, 수투 풍선자 197번 볼게. 자, 두 다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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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함수, 이차함수, 삼차함수, 사차함수 다 같은 말이죠. 자, 얘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f(x)는 g(x)래. 자, 그럼 일단 자, 네가 뭘 말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말하는 거는 자, 일단 얘는 자, f(x) 자, 미분한다는 거는 얘를 각자 미분하는 거니까 결국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가 x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g 프라임 x는 fx라고 하니까 얘 대신 fx를 적으면 되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 fx는 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야. 자, 그럼 자, 이제 얘 유추해야죠. 봐봐봐. fx랑 fx를 미분한 건데, 자, 3차를 미분한 거, fx가 3차면, f'x는 2차고, f(x)가 4차면, f'x는 3차야. 그래서 너랑 너랑 더하면, 결국 최고차는 3차잖아. 그럼 3차는 f(x)만 가지고 있는 거지. f'x는 안 가지고 있는 거고. 얘를 더하면 최고차는 4차잖아. 그럼 그것도 f(x)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f(x)랑 f'x를 더했을 때, 최고차항이 x의 3승이라는 거는 일단 fx는 최고차항이 x의 3승이 최고차항이 3차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야.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죠. fx는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럼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자, 어차피 3차,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봐, 두개더 해봤자, 최고차항 얘는 fx에서밖에 안 나온 거라고. 자, 그럼 더하면, 더해서 그냥 개수비교법 쓰면 돼. 자, 더해보자. 더하면, x의 3승 플러스 a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플러스 c. 네가 x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자, 그럼 결국 니는 뭐다? 0이고 2차가 없으니까 니는 뭐다? 3이고 니가 뭐다?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 9고 b가 보니까 c는 마이너스 11이겠네. 그래서 fx는 결국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1이니까 f의 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1이라서 자 얘는 6이고 마이너스 5니까 6이고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